야미일상 노트 장선생은 오늘 하남 덕풍오일장을 찾았습니다. 장선생이 뭐냐고요? 누가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제가 주로 시장만 다니는데 앞으로는 시장만 다니는 게 아니고 여행지도 알려주고 볼거리를 많이 소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장돌뱅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장선생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그 괜찮지 않습니까? 이모 떡볶이 1인분 드실 거 하나 더 있습니다. 3시에 오잖아. 3시에 오잖아. 또요? 왜 알아도 돼? 3시에 오면 은달래 봄내음이 물씬 나는 계절이 많네요. 각종 나물들이 많이 있고요. 이곳 덕풍은 예로부터 덕봉곡이라 불리다가 덕봉이 덕풍으로 변하였다고 전합니다. 덕봉 골짜기는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 때문에 매년 풍년이 든다고 해서 풍요로운 골짜기라 하여 덕풍골이라 불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곳 덕풍은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마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덕풍오일장에 와보니까 아주 그 시장이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그런 동네가 아닌가 싶어요.
예, 속에 뭐 들어있어요? 그렇게 속에? 야채, 뭐, 여러 가지. 그래? 이게 뭐예요, 이거? 그렇게, 이거? 아니요, 파토너츠예요. 파토너츠? 10몇년 됐으면 달인이 다 됐을 것 같은데. 웬만큼 해가지고 달인들이 힘들어요. 그래? 달인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버지가 딸려서 그래요. 이제 나올 거예요. 이거 꺼내고 튀길 거예요, 아버님. 내려봐. 가스? 네. 아, 뭐 양념은 특별히 하는 거 없고요? 염질 하죠. 아, 야채를 염질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어휴, 너무 무거워. 중요한 거야?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기름이 빠지니까. 그게 나은데? 이제 엄청 빠지네. 여기, 저기, 서울 시내 다녀도 이런 데가 똑같은 데가 있을 거예요. 야, 기계 사이즈 세 대 들어갈 것 같아. 그지? 제발. 보통 세 대.
원래 이게